안녕하세요. 대학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집중 토론 시간. 네, 오늘의 주제 고려대 AI 선배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AI 선배. 한쪽에서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양쪽을 대표해 블랙맨과 화이트맨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바로 토론에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선배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화이트맨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학기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선배들이랑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수강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지. 여태 그렇게 잘 해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AI 선배한테 과목 추천을 받는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AI 선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블랙맨입니다. 저기요, 화이트맨님.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바뀐 언택트 시대입니다. 직접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얻습니까? 뭐 폰도 있고 뭐 카톡도 되고 만나지 않고도 추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선배들을 잘 모르는 신입생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AI 선배를 만난다면 이 수강 과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딨냐고요, 근거가? 네, 잠깐만요. 토론 중에 잠시 끼어들게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너무 뻔한 말들은 피해주시고요. 팩트로만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팩트 좋습니다. 그러면 기말 필요 없이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학생 개별 맞춤 교양 과목 추천 시스템 AI 선배. 동일 학과 또는 유사 과목을 수강했던 선배들의 수강 데이터를 학습, 수강 과목을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AI 선배는 무려 20년간의 재학생 수강 이력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정확한 알고리즘으로 AI 선배는 완벽한 과목 추천을 제공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화이트맨님 좀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AI 선배는 20년간의 재학생 수강 이력 데이터를 학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추천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혹시 화이트맨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뭐 자꾸 4차 산업혁명이다, 혁신의 시대다 그러면서 툭하면 AI 그러는데 저 때는 말입니다. 클루라고 하십니까? 고대생의 수강 신청 필수 사이트죠. 강의 정보 공유 사이트인데 4만 2천 명이 넘는 학우들이 평가했고 42만 6천 개가 넘는 강의 평가가 있어요. 이것만 들어도 굳이 AI 선배가 필요할까요? 클루 정말 좋죠. 클루도 저희 고대생들이 읽어낸 정말 좋은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AI 선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요? 클루가 선배들의 강의 평가를 통해 강의 정보를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둔다면 AI 선배는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강의를 직접 추천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꾸 맞춤형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개개인은 어떻게 맞춘다는 겁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실 줄 알고 저희가 자료를 또 준비했습니다. AI 선배의 맞춤형 교양 과목 추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려대 디지털정보처가 자체 개발한 과목 유사도 알고리즘과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덕분입니다. 두 개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추천 성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두 가지 교양 과목 추천 모델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네, 결국 제대로 된 추천 알고리즘이 개별 맞춤형 과목 추천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군요. 반론 있습니까? 아니 뭐 그 반론까지는 아닌데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뭐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충 어려운 말 써서 포장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그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했던 항목을 추천해주는 건데요.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뭐 분석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 알겠는데요. 그거 AI 선배한테만 쓰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이미 많은 곳에서도 추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넷플릭스 아시죠? 저는 뭐 영화도 안 본 적 없고. 그 넷플릭스에서도 이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선배는 더 정확한 추천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디지털정보처에서 직접 개발한 과목 유사도 알고리즘까지 함께 활용합니다. 네,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는 건 기본이고 과목 간의 유사한 점까지 분석해서 추천해주니까 확실히 맞춤형 추천이 가능하겠네요. 또 다른 반론 있을까요? 글쎄요. 더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고려대 AI 선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려대학교가 AI 선배를 개발한 이유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정진택 총장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오늘의 집중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변화와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오프라인 경험의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 창출의 원천으로서 대학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그것에 응답하기 위하여 참여형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 IoT 캠퍼스 위원회 활동을 통해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넥스트 노멀 위원회와 데이터 과학원을 개원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에 대한 융합 연구 및 교육 환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대학 최초로 학생들의 교양 과목 수강 신청을 도와주는 맞춤형 인공지능 과목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의 진정한 성공을 지원하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AI 역량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발한 AI 선배는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견인할 대학 혁신의 큰 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